예, 제주입니다. 아, 요즘 한라산 중턱에는 봄 기운 속에 고사리 순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 남제주군에서는 고사리 꺾기 대회를 마련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봄 정취가 물씬거리는 한라산 중턱. 한참 물이 오르기 시작한 고사리를 꺾으려는 사람들로 원색의 물결을 이룹니다. 남제주군이 마련한 고사리 꺾기 대회 모습입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만도 3,500여 명. 땅을 비집고 나오는 고사리 순을 신기한 듯 꺾으면서 제주의 봄을 만끽했습니다. 이런 거 갖다 먹어도 돼요? 이거 고사리 맞아요? 와. 뭐가 더 많이 땄나? 우와. 제주 한라산 고사리는 4월 봄비가 내려온 후에 꺾어야 제맛이 납니다. 반찬에 먹어야죠. 육개장에 고사리가 들어가야 제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고사리철에 내리는 봄비를 고사리 장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이 뽑았네. 응. 이거 다 우리가 뽑은 거. 고사리 꺾기 대회장 주변에는 한마당 잔치가 벌어집니다. 고사리 품평회와 향토 음식 장터가 함께 열린 것입니다. 관광과 더불어 자연의 신비를 확인하는 고사리 꺾기 대회. 남제주군이 마련한 관광 이벤트가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입니다.